올 시즌 토트넘이 좀 기대가 돼요. 일단 이적 시장에 여러 선수를 데려왔고 윙백 부족하다 그랬는데 뭐 어느 정도 해줄지는 모르겠습니다. 제드 스펜스도 있고 그리고 페리치도 데려왔고 그리고 이 선수 역시 어느 정도 해줄지 모르겠지만 런글레드 데려왔고 미드필더 비스마도 데려왔고 그러면은 결국에 지난 시즌에 맞춰서 포메이션 선언 대로 하면은 3-4-3의 투미드를 쓰겠다라는 건데 공매 영입은 없었는데 최근에는 링크가 좀 있습니다. 네, 일단은 저는 좀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적 시장 흐름은 너무 좋다. 아, 좀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해요. 솔직히 영입 단계. 저는 북런던 두 팀 다 그렇거든요. 그렇죠. 예. 아스날도 그렇고 토트넘도 그렇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지금 프리시즌을 딱 까봤을 때 특히 아스날 같은 경우는 젤투스가 너무 잘하는 거야. 잘할 것 같긴 했는데 7골 넣었어 프리시즌에서. 잘할 거라고는. 예. 예. 근데 이제 물론 이제 본 시즌 돌입해봐야 알아요. 이거는 정규 시즌이 됐을 때 어떻게 하느냐가 좀 중요하긴 한데 어쨌든 저는 토트넘도 그렇고 아스날도 그렇고 북런던 두 팀이 이적 시장은 되게 차분하게 잘 보내고 있는 것 같아서 프리미어리그의 새 시즌이 너무 기대가 됩니다. 진짜. 아 진짜 기대가 돼요? 진짜 기대가. 막 피곤해하고 이럴까봐 좀 걱정하지 아니, 그러니까 않나요? 내가 피곤한 건 피곤한 건데 재밌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 맞아. 경쟁 구도가 너무 치열해질 것 같아서 좀 저 역시도 관심이 가고, 아, 전 당연히 관심이 가야죠. 예. 네. 그러니까. 네, 미안합니다. 네. 당연히 관심이 갑니다, 예. 여러분. 예, 네, 그래서 토트넘 관련해서 이제 우리가 예. 하나를 더 볼 건데, 공격한 미드필더 링크가 있어요. 이 공격한 미드필더 링크가 이제 풋볼 런던 쪽이나 이제 다른 언론사에서 좀 나온 건데, 예. 일단은 레스터 시티의 제임스 메디슨. 토트넘이 이제 장기적인 관심을 가져왔다라고 이제 언급을 해줬고, 그 다음에 얘기 나온 게 이제 루카스 파케타. 파케타가 사실 아스날 링크가 좀 있었죠. 그리고 이제 뉴캐슬 링크도 있었고. 네, 종현용이 굉장히 이제 또 파케타를 원했습니다만, 이제 파비비에라도 있고, 그리고 외대고로도 있고, 사실 뭐 중앙 공미에 쓴다면은, 물론 이제 스미스로우는 약간 왼쪽으로 가긴 했지만, 스미스로우도 이제 원래는 그렇죠. 이제 공격형 미드필더로 이제 사용을 할 수가 있으니까. 미드필더 쪽 보강이 후에 된다면 아스날은 여전히 3선 쪽. 3선이죠. 예. 그래서 파케타 같은 경우는 토트넘 아스날 뉴캐슬과 연결된 또 다른 미드필더인데 본진은 그러니까 풋볼 런던은 지난 6월에 파르티치가 파케타에게 관심이 있고 1월에 영입을 시도한 바 있다고 보도를 했었다. 그러니까 이 링크도 지금 갑자기 뿅 이렇게 나온 게 아니고 예전부터 아니 왜 테이블을 치고 그러세요? 네. 쭉 이어오고 있었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파케타 선수 본인도 아스날보다는 토트넘 쪽에 합류하는 것을 선호한다고 알려져 있다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 이제 하나 이제 메디슨 관련해서 참고할 소식은 로마노 쪽에서 뉴캐슬 링크를 직접적으로 언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4천만 파운드 뭐 금액 얘기가 나오고 있나 봐. 근데 옛날에 메디슨 나왔었던 금액에 비하면 이거 되게 많이 내려왔어요. 엄청 내려왔죠. 근데 로저스가 이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메디슨이 4천만 파운드 한 640억 정도 이적에 대해서 한 그 정도 금액이면은 메디슨 왼쪽 다리 한 4분의 3 정도는 우리가 줄 수 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아니, 충분히 그럴만하다고 레스터 입장에서도 지난 시즌이 진짜 오락가락이 좀 심했잖아요. 아, 그리고 뭐, 주전조의 부상도 너무 많았고 수비수들 이탈도 많았고 바디도 중간에 좀 많이 빠졌고 그리고 마이 이제 로저스의 딱 그 안 좋은 그 시기거든요. 그래서 안, 뭐 막판에 이제 조금 순위 올라오긴 했는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좀 안 좋은 시즌이었고 지금 레스터가 사실 상황이 안 좋아요. 링크도 많이 나. 그래서 뭐 슈마이켈도 지금 어디로 간다, 뭐 누구도 나간다, 포파나 뭐 첼시 링크 그치. 있고 막 이러다 보니까 틸레망스도 좀 막 빵 터질 것 같다가 잠잠해졌다가 최근에 또 틸레망스 링크가 좀 있고. 근데 메디슨도 지금 뭐 어쨌든 이적 링크 있는데 지난 시즌에 바디도 장기 부상으로 좀 못 나왔었고 이러다 보니까 여러모로 좀 힘든 상황. 레스터 팬분들이 좀 마음이 아프시지 않을까? 다 주축 선수들이잖아요, 저희가 얘기하는 게. 네. 예. 자 그래서 이제 토트넘 쪽에 이제. 아무래도 메디슨이랑 파케타 얘기가 이제 조금 많은 것 같아서 저희가 한번 비교를 해보려고 들고 왔습니다. 일단 경기수는 거의 비슷해요. 근데 선발로 뛴 경기수는 파케타가 약간 많습니다. 근데 이거는 어쨌든 파케타는 리그왕에서 뛰었고 네. 제임스 메디슨은 프리미어리그에서 뛰었다는 이 리그의 차이는 어느 정도 좀 고려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공격 포인트는 메디슨이 대단했죠. 지난 시즌 12골 8개에도 20개 채웠네. 네. 네. 그래서 공격 포인트 20개니까 이거는 사실상 텐텐 아닌가 그런 느낌이었고 근데 파케타도 사실 공격 포인트가 그렇게 뒤지진 않아요. 예. 근데 경기당 유효 슈팅이나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도 사실 메디슨이랑 파케타가 기록한 수치가 거의 좀 비슷하다고 보시면 경기당 되겠고 경기당 유효 슈팅 한 개. 근데 느낌상 메디슨은 그래도 중거리도 좀 지체 없이 좀 때렸다라는 좀 기억이 좀 많은데 왜냐면 이 선수가 좀 플레이 스타일도 약간 그렇고 안쪽으로 치고 들어오고 막 네. 접고 들어오면서 때리니까 그리고 데드볼 상황에서 메디슨이 가져갈 수 있는 메리트가 분명히 있고 그러다 보니 근데 생각보다 경기당 슈팅이 많지 않았네요. 네. 네. 그리고 이제 전체적인 패스 성공률은 저는 이 정도면 그냥 비슷비슷한 수치라고 봅니다. 근데 이제 양 선수의 지금 히트맵 우리가 놓고 좀 비교를 해보면 예, 볼 예. 필요가 있는데 일단 메디슨은 확실하게 이 선수가 데드볼 상황 세트피스에서 전담킥 하라는 게 보이죠?
점 찍혀 있네요. 코너킥 부위에 예. 보면은 진하게 지금 표시가 돼 있고 파케타도 없는 건 아닌데 메디슨만큼 전담 키커라고 보긴 힘들고 이 두 선수의 활동 폭이라든지 전체적인 활동 범위 이런 걸 생각해봤을 때는 파케타 쪽이 조금 더 에너지틱한 느낌은 있습니다. 이게 파케타가 아무래도 이제 브라질 국적의 선수고 보면 이제 볼을 다루는 기술이랑 이런 게 굉장히 좋은데 실제로 뛰는 거 보면은. 진짜 전 지역을 커버하고 좀 뭔가 터프함도 있고 그래요. 네. 아니 네. 그래서 사실 옛날에 밀란에서 뛰고 이럴 때는 파울하고 막 지가 신경질 내고 이런 장면들도 없지 않았거든요. 우리 그때 브라질이랑 친선 경기 붙었을 때 손흥민이 양발 드리블로 아 이거 이렇게 이거 네. 했잖아. 그게 파케타였잖아요. 네,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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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요. 네. 그래서 파케타 보면은 아무래도 앞쪽에 조금 더 쏠려 있는 건 맞습니다. 헤이트맵 상으로 놓고 봤을 때. 그래서 하프 스페이스 지역으로 많이 들어가기보다는 약간 파이널 서드 쪽 이제 거기 살짝 밑 지역에서 뭔가 이제 패스도 좀 공급해주고 여기서 상대 미드필더진이랑 싸워주기도 하고 이제 이런 역할을 해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예전에 저희가 메디슨 한창 얘기 많이 했을 때 네. 비교 대상으로 이제 꼽았었던 게 그때 누구죠? 당시에 같은 국적이 그릴리시였어요. 아 그래요? 근데 그릴리시랑 메디슨의 차이를 그때도 설명했었을 때는 그릴리시는 좌측으로 빠지는 빈도가 굉장히 많다라고 얘기를 했었고 이 메디슨의 경우에는 사실 그에 비해서는 조금 더 범위가 넓다라고 설명을 했었습니다. 근데 지금 히트맵 놓고 보면은 오히려 우측으로 동선 가져가는 게 메디슨은 훨씬 더 많죠. 파케타에 비해서. 그러네. 그러니까 딱 봐도 히트맵은 메디슨은 오른쪽 측면에서 이제 좀 안쪽으로 들어오는 유형이라는 게 좀 드러나고 파케타는 근데 너무 빨간 점들이 너무 여러 군데 찍혀 있어서. 예. 그리고 이 두 선수의 플레이 스타일의 약간의 에. 또 차이를 볼 수 있는 스탯이 저는 경기당 드리블 돌파거든요. 메디슨은 경기당 1회가 안 되는데 파케타는 2회가 넘어가요. 예, 예. 그러니까 조금 더 온더볼, 그러니까 볼을 가지고 있는 그런 온더볼 상황에서의 플레이가 파케타 쪽으로 집중이 돼 있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고. 그리고 이게 사실 이게 드리블 돌파의 위치가 어디냐에 따라 굉장히 중요하지만 파케타 같은 경우에는 뭐 측면이나 박스 안쪽 드리블 돌파, 측면 공격수 그런 건 아니고 이제 미드필더 쪽에서 탈압박하면서 드리블 돌파 횟수가 좀 있죠. 아 네. 그렇죠. 그런 점도 우리가 충분히 생각을 해봐야 되고. 그러면 이제 이 두 선수를 어느 정도 비교를 해봤으니까 왜 토트넘이 지금 공격형 미드필더 성향의 선수들을 영입을 하려고 할까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프리시즌의 토트넘을 종합해봤을 때 저는 3미들은 쓸 가능성이 매우 매우 적다고 봅니다. 왜냐면 3미들 쓰지 않았어요. 계속 투미들 체제로 나왔으니까. 그래서 아무래도 뭐 중앙에 이제 기존에 영입됐었던 그 비수마나 예. 벤탄쿠르 여기에 뭐 호이비에르 스킵 이제 이런 자원들을 필두로 갈 것 같은데 손흥민이랑 쿨루셉스키가 나오는 자리가 지금 보면 완전히 윙포워드스럽게 와이드하게 찢으면서 측면을 이렇게 빵 붕괴하기보다는 중앙으로 좁혀서는 그렇죠. 빈도가 상당히 많아요. 케인이 좀 내려와주고. 케인이 내려와주고. 그래서 저는 상황에 따라서는 오히려 이 앞쪽 두 명이 좁히고 케인이 그거보다 살짝 밑으로 내려오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고 보거든요. 그럼 보면은 이 주 두 명의 손흥민과 쿨루셉스키에 나올 수 있는 이 좌우 자원들이 네. 좁히고 공격형 미드필더스러운 움직임을 보여줄 수 있다는 점에서 여기에 기용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한 칸 내려가서 아까 얘기했었던 비수만, 벤탄쿠르, 호이비에르, 스킵 이 네 명이 나오는 그 자리에 기용될 수도 있다. 왜냐하면 파케타의 경우에도 물론 이제 윗선에서 활약을 하긴 합니다만 저는 아래쪽까지 커버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네. 이런 점을 놓고 봤을 때는 여기에 이제 한 명을 추가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근데 지금 토트넘이 어쨌든 숫자는 돼요. 투미드를 운영하는데 4명의 미드필더가 있다는 거는 저는 이 정도면은 구색은 다 갖췄다고 보거든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 4명의 선수가 떨어지는 선수냐? 그것도 아니에요. 저는 다 즉시 전력감으로 쓸 수 있는 선수라고 보기 때문에 만약에 쓴다면 조금 더 위쪽을 지금 생각하는 것 같긴 한데 또 바꿔서 생각해봤을 때는 과연 지금 시점에 이게 완전히 필요한 자원인가? 왜냐면 히살리송이 또 이제 어떻게 보면 스쿼드 안에 포함이 돼 있으니까. 그쵸. 물론 히살리송은 뭐 해리케인의 대체 역할도 할 수 있고 아니면 측면에서 또 대처가 왼쪽 오른쪽 다 되니까. 네. 네. 그래서 이거는 조금 고민해봐야 될 문제라고 보긴 하는데 어쨌든 공격형 미드필더 포지션을 생각해봤을 때는 이 선수들이 링크 나는 게 아마 뭐 2선 내지는 3선까지 좀 광범위하게 활용을 하려는 의도가 아닐까. 콘테가 의도가 있다면. 딱 그런 것 같아요. 맨시티랑 리버풀은 진짜 어너더 레벨이라고 하고 우리가 막 맨날 우승 후보 얘기할 때도 둘은 진짜 먼저 박아두고 시작을 하잖아요. 그 팀들은 보면 속공은 속공대로 좋아. 상대가 내려앉았을 때 지공으로 풀어가는 것도 엄청나게 좋아. 이러다 보니까 저희가 어나더 레벨이라고 하거든요. 토트넘의 지난 시즌 돌이켜보면 제가 초반에도 얘기했지만 속공에 대해선 진짜 손케 뛰는 거랑 클루셉스키 뛰는 거 보면은 엄청난 공격력을 보여주는데 상대가 내려앉기 시작하면은 공격하는데 좀 어렵거든요. 아마 그런 면에서 계속해서 이제 공격형 미드필더 지금 있는 미드필더들이랑 좀 성격이 좀 다른 선수를 원하는 게 아닌가. 그리고 이제 또 한창 이제 데스크라인이 좋았을 때 그런 에릭센 아
역할이라든지 알리라던가. 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한 것도 생각을 어느 정도, 그러니까 저는 완전히 배제하진 않고 있다고 봐요. 그러다 보니까 뭐 메디슨이나 파케타 같은 이런 공격형 미드필더스러운 성향의 선수들이 링크가 좀 있는 게 아닌가. 알리만 그 천재적인 모습을 계속 유지했다면, 예, 하나 아쉬움이 있네요. 아쉽죠.